한복을 입고 명품백을 든 여인, 이렇게 다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참신한 발상을 표현하는 한국 화가 김현정 씨가 이번에는 스노우보드를 타는 한복 여인을 선보입니다. 김정재 기자가 그 전시 회장에 다녀왔습니다. 한 손에는 스노우보드를 들고 어깨에는 저고리를 벗어 걸친 여인.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눈빛으로 관객을 응시합니다. 21세기에 한복 입은 여인을 그리는 한국 화가 김현정. 작품 속 여인은 바로 그 자신입니다. 저는 고백적인 자화상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제가 한복을 입고선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좀 피식 웃음이 나오는 그런 순간을 포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내숭 시리즈를 통해 관객과 소통합니다. 전시장에 팬들이 찾아오면 직접 작품에 대해 설명하며 눈을 맞춥니다. 여성분들 팬층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제 대중과 미술이 호흡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번 내숭 겨울 이야기에서는 얇은 한복을 입고 겨울을 마주하는 여인을 그렸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그림과 똑같은 피규어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고리타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한국화와 최신 기술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력값을 넣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가서 배울 정도로. 벌써 완판 기록을 세운 신진 작가.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움으로 관객을 놀라게 할지 기대됩니다. TV조선 김정재입니다.